후보님 공약 보니까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봉은 자연 그대로 그 자체로 자연공원인데요. 돈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국사봉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손 후보께서는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 실시 협약 당시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때 왜 이렇게 크게 자연을 훼손하는 그 실시 협약에 침묵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침묵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침묵한 것이 아니고요. 이 국사봉 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국사봉을 직접 통과하지 말고 우회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부와 협의 도중에 제가 심 의원님이 당선되고 제가 낙선함으로써 저는 더 이상 어떤 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심 의원님께서 국사봉 보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사봉을 훼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서울 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총액 사업비를 증가하도록,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 총액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늘어난 재원으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터널 또는 우회 노선 등을 통해서 국사봉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저 심상정 삼선시켜 주십시오. 고향 발전을 위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저 심상정 더 크게 써 주십시오. 저는 진보 정치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진보는 70년대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럽의 선진적인 복지국가,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당저당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서성거리지 않고 오직 아래로 국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국민들의 삶의 힘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활정치,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진보 정치입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저 심상정이 힘이 더 커지면 그만큼 민생이 좋아집니다. 제가 하는 제 심상정 정치가 더 강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가치 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갈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또 남비 끓듯 용두사미 정치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실천해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런 책임 정치 하겠습니다. 야권 연대 하면 안 찍을 후보 찍고 야권 연대 안 하면 찍을 후보 안 찍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 잘하는 정치인, 정의로운 국회의원, 저 심상정,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꼭 승리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